안녕하세요. 병원의 무풍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뭐 봄이 오신데도 따로 뭐꽃 구경 가셨나요? 저는 뭐요 안에서 매일 꽃밭이다 보니까 여기서 꽃 구경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피송님 꽃 올리신 거 어디입니까? 매화꽃. 아,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지척에 두고 있는데도 저는 가보지 못하고 이 온실에 매달려가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조금 뭐 이러면은 안 되는데, 그죠? 여유를 즐기고 즐기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환경상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요 아이 소개하는 거는 참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부득이한 야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촬영을 했는데 어제도 피지 못하는 군원자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점 널리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앞에 보고 있는 영상 이 꽃은 제가 쭉늘 말씀드리던 아니십니까? 제가 이게 취미를 하면서 한 30, 한 5년, 4년, 4, 5년 전에 이제 이래가지고 구입했던 거, 최초 가지고 했던 건데, 그때는 이게, 노빌리온 줄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꽃들, 이제, 구매해서 길렀던 아이들이에요. 길렀던 아이들인데, 세월이 어느덧 흘러가지고, 이게 노빌리온즈를 그때,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한 10년, 한 10, 한 5년 전에, 이제 요 10, 한 5년 전부터 이제 요게 노빌리온하고 카틀레 속에서 이제 약간 이제 분류가 되는 워크레아나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분류가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저도 실제 뭔가 안 하다면은 주위에서 뭐 둘러보지 않았으면은 아그 말씀해 주지 않고 이랬으면 제가 꽃만 좋아해가 수집을 하다 보니까 뭐 카틀리아 속에서 뭐 노빌리오 이래 가지고 이름 들어오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아니십니까? 그래가 카틀리아 노빌리오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르고 카틀리아 워크레아나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해 가지고 뭐 그렇게만 해 가지고 저도 길렀었죠. 부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조금 애달프죠. 이제 그러지만 이제 신화가 나오고 물을 이제 조금 끊기고 이제는 이제 회복을 이제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이시죠. 이 정도 되는 것 되면은 이제 물을 이제 약간씩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하무시 보면은 아직까지 신화도 안 움직이고 뿌리도 안 움직이고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믿음이 조금 부족하셨나요? 제가 했던 말이 조금 제가 설명했던 말이 아니십니까? 조금 부족했나요? 정말 제재를 잘 따르고 하신 분들은 정작이래가 저희보다도 더잘 기르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이라고 올해 처음 방송을 해 나니까 아직도 이제 제에 대한 아니십니까?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희들도 잎이 흰핀 없습니다. 지금 요 시기에는 신화를 내고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을 적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얘네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가 꽃들 기르면서 식물의 노예는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내가 따라오라, 내 따라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 식물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가지고 즐기는 꽃이지만은 식물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야간 촬영이라서 조금은 그래 이제 화색은 정확하게 이제 잡아내요. 다음에 제가 한 내일 모레쯤 되면 아마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천 매장에 있던 것들,
그동안 동해 입었던 거 이제 고고 이제 정리하고 낮에는 정리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뭐 제가 불성실하게 유튜브를 책임에 대한 본분을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래도 이제 그 제가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야간 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야간 촬영을 서둘러서 하게 되는 거예요. 가틀리아 그 우크라이나들이 요때가 가장 위험하죠. 위에서 물을 뿌리는 것도 뭐 여기 아래 고이겠죠. 요 안에서 물이 들어가 있으면은 항상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탄저가 시작하고 여기 요 부분에 까맣게 되는 거예요. 물을 주면은 그죠. 저희들이 이게 까맣게 안 되죠. 여기 안에 봐보세요. 뿌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래가 이제 파고 들어가죠. 요때 이제 물을 밑에서 조금 화분에서 조금씩 부어주면은 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빨리 했던 올해 지난해 꽃이 안 피고 지나간 아이들은 이렇게 신화들을 빨리 냈었어요. 빨리 내고 꽃이 피고 지나가고 분촉을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조금 성장이 좀 둔해집니다. 어떤 식으로 뿌리를 자르고 몸뚱이도 잘려져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자기들도 몸살을 해가지고 회복이 될 기간을 우리가 저희 주의 되는데 빨리 회복시키려고 물을 주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지고 오히려 조금 말려주면은 뿌리들도 건강하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숯대 속으로 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요때는 이제 물 주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이 신화들이 이게 크가 쭉쭉쭉쭉 요 신화가 쭉쭉쭉쭉 이제 크가지 나올 거예요. 발부터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안 쪼그려졌어요. 요거는 요번 방송하는 내일이나 요 방송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물을 흠뻑 줄 거예요. 흠뻑 주고 아직도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조금 이래가지고 조금 더 이따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올해는 요번에는 살짝 아니었습니까 뭐 살짝 이래가지고 거의 화분 물이 한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위에서 한개한개 이제 못 주니까 한그한 위에서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뿌려주고 이제 또 경과를 지켜봐야죠. 요 다음 유튜브 때 그렇게 이제 물을 주가지고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요 아이들이 여기에 보시면은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들어죠. 저 지난번에 물을 한번 줬던데 뿌리에서 이게 여기에 보면은 자국이 생긴 거 물을 줬던 흔적이에요. 그죠? 물을 안 주고 물을 저기 뭐 조금 저렴 그 적게 주고 그러다면 뿌리가 똑같이 안 있으면 그 굵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안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는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고 올해 제가 욕심이 조금 많이 부려가지고 노빌리오 꽃들이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한 100화분 동시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물을 여분만 주고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이제 학연이 됐던 거예요. 뭐 거의 뭐 꽃이 안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도 지금 꽃이 안 나온 거예요. 쭉 갔다가 나는 이쪽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제 제가 물을 주었습니다. 조금 더 이쪽에는 이게 올해는 꽃이 안 피고 지나간 아이들이라 가지고 작년 지난해에 수입해 와 가지고 몸살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우람하게 정상적으로 억수로 잘 크고 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쳐다보면은 제가 어제 물 주고 나서 여기에 보이는 것 보면은 꽃큰 자국이 보이죠? 거의 1cm 자랐습니다. 이게 그 흉터 보이시죠? 여기 자국이 1cm 하루 어제 물 주고 나서 만 24시간 만에 거의 한 1cm 정도 그냥 바로 그냥 쑥 자랐습니다. 뿌리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어 놔놨고 물을 적당량을 해가지고 주는 것 보면은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빨아버립니다. 보이시죠? 딱 요거 앞에 거다 보이시죠? 여기하고 이래 가지고 그 자국이 보이죠? 그죠? 자국이 물 크간 하루에 큰 자국. 그죠? 오늘도 여기에 오신 분들 이래 가지고 보신데 보이시나요? 뿌리 여시나 보양의 매력입니다.
신화 튼튼하게 나오죠. 나오고 지금 뭐 저는 뭐어내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잘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또제 믿음을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 보면은 뭔가 9월 달 되는 것 되면은 뭔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은 신화들이 요 앞에 올해 꽃이 안 피고 지나가는 아이들은 신화가 많이 자랐었어요. 그죠? 신화가 많이 자라고 신화도 성장도 올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적게 주고 일어나니까 여기 보이시죠? 신화 성장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요 안에도 마찬가지고 신화에서 여기에 보통 보면은 신화가 잎이 피어야 뿌리가 나오는데 저희 집에는 신화를 신화가 나면서 뿌리를 바로 나오게 만듭니다. 물을 조금 적게 주가지고 뿌리를 먼저 유도를 하는 거죠. 아, 이 아들은 나중에 발도 크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대형 카텔리아입니다. 대형 카텔리아지 우크레아나라 알겠습니까? 지금 밑에서 이게 몸뚱이 꽃 이파리까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5cm 정도 되겠는데요. 이쪽으로는 안으로 가서 보면은 나비아타입니다. 아, 나비아타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퍼프라타입니다. 퍼프라타. 색변이에요. 이쪽으로는 지금 카틀리아들이 인물을 다 해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저기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산후조리원이에요. 산후조리원 부양꽃미남 미래입니다. 보이시죠? 이걸 빨리 이게 배양을 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부양나비를 달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최고로 싼 아니면서 멋진 난초를 싸고 멋진 난초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부양의 꿈이자 모든 식구들의 바람입니다. 이쪽으로 안으로 돌겠습니다. 이 아들은 낮에 찍어야 잘 노는데 비프날이야. 제가 이름은 비프나리아는 말고 이름만 이래가 오래전에 이래가 저희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우리 집에서는 부양에서는 멸종이 된 줄은 그래도 부자가 망해도 3년 털면은 3년 먹을 게 나온다고 그래도 어느 구석에서 지켜가지고 숨어 있다가 오늘 어제 하나 꽃이 피었습니다. 피어 여기 안에도 보면은 비프나리아 전 천지인데 요는 알바예요. 알바 그 흰색이고 또좀 이상한 게 꽃이 피는 건데. 카틀레아가 이래가지고 신화가 날때 밑에 까맣게 되는 것 때문에 여기 까맣게 되는 것 때문에 탄저가 이미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리 되면은 신화가 된다면은 이게 꽃이 안들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이 안 들고 다음에 시스 없이 아니겠습니까? 꽃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꽃이 찌그러지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앞에 전진을 우리가 저희들이 잘라 먹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잘라 먹은 거예요. 잘라 먹고 다시 새로 하나 받은 거예요. 용하고 한몸뚱인데 이 젠만인데 너무 꽃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분촉을 했습니다. 모시아의 셀룰들이 지금 꽃이 이제 들어가 나오는데 올해 조금 늦네. 작년 지난해보다 많이 늦고. 모시아이들이 지금 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에다 안에 나오고. 저는 전시회 때 핏기라고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니었습니까? 뭐 여기도 이래 가지고 모시아인데 꽃들 못 피고 전시회 때는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부양에서 보시는 것도 하나같이 아니었습니까? 안에 보면은 물을 안 주게 되면 탄저균이 없습니다. 이제 요렇게 그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어떤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게 보면은 다 쳐다보면 탄저균이 균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미리 빵빵하게 만들어 놨고 있습니까? 신화가 나올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봐보세요.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물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합니다. 단세균을 피해야죠. 그죠? 여기 크드리칼라 있습니까? 제가 일본에서 무지 비싸게 주고 샀던 건데, 몸통은 말도 없이 다 죽어갑니다. 행빈없이 아니십니까? 되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래도 꼬단송이 피아 죽이라고 일하는데, 이 뭐가 잘못된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시나 멋지게 잘 올라오죠? 저 안에 되는데 보면은 신화 있습니까? 트리안의 콩칼라 같은 아이들 신화 엄청 잘 붙었습니다. 여기에 어디 뭐지? 제마니 티포인데 하나 그냥 여기 보이시나요? 무늬종이에요. 그죠? 무늬가 지금 들어오르는 거예요. 지난해에 약간 살짝 붙었었는데 올해는 멋지게 붙었습니다. 무늬가 멋지게 붙어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계속 조금씩 발전이 되어 가네요. 이것도 드리하네요. 올해는 이번에는 도야나가 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이때부터 이래가지고 거의 제가 모종을 사와 가지고 5년 만에 꽃을 필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건 피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자리를 잘 잡습니다. 이쪽에도 저희들 여기 뭐 맨날 보여주는 부자게 이래 했는데 아직도 꽃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가 있고 여기도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이것도 전시회는 아니 이번에 전시회는 꽝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세미알바인데 저희들 세미알바 몰골이 많이 아니죠. 몰골이 많이 아니라도 금방 회복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아가지고요. 여기에 아도니스가 꽃이 피었습니다. 물방울이 돼가지고 났는데 너무 늦게 꽃이 피니까 꽃잎이 조금 말라 들어가는 그런 상태예요. 아직까지 총체는 붙진 않았는데. 향은 멋지게 났습니다. 안에 물방울은 정확하게 선명하게 들었는데 그게 좀 쳐다보면 말라버려요. 이게 너무 우리 온실이 건조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제가 제가 주지 마라 하면서 적게 주라 하면서 저희들이 물안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이쪽에는 제가 봤을 때약한 40일간 제가 물을 안준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40일간 물을 안 주는데, 이제 지금 신하고 뿌리고 모든 게다 통통하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부양에는 온실이기 때문에 습은 있겠죠. 그러지만 낮에는 문다 열어버립니다. 이게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에 카메라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발버 튼튼하죠. 됐어. 그 됐어. 쇠로 됐다나. 아이고. 그럼 여기 돌려드리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맨날 이게 카메라를 하다 보니 그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잘안 돼가지고 카메라 칩을 씌우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카메라 그 다음에 할 때는 휴대폰 할 때는 칩을 안 씌우고 그냥 해가지고 해서 이게 좀 다소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그 이해를 내주세요. 이해를 내고 다음부터는 카메라를 딱 정확하게 안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잠깐만.
잠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컵을 가지고 가지고 물컵을 준비를 안 해놨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참. 예, 우리 교수님이 조금 요즘 말을 잘 안 이래가지고 그걸 많이 합니다. 요게 저희들은 요번에는 그걸 안 하고 하겠습니다. 영양제도 타지 않고 영양제를 주시도 괜찮습니다. 영양제를 주도 괜찮고 다음에 하실 때는 영양제를 요렇게 이번에 그 물 붓기 전에 먼저 우리 방송 1회차 있습니까? 요만큼 뿌리가 신화가 났습니다. 신화가 났기 때문에 물을 조금 적게 주셨으면은 이 튼튼하게 났을 건데 오시는 분마다 이렇게 하면 안 죽어요 이래가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물을 주고 이러니까 조금 벌브 상태가 조금 약해졌었어요. 오늘도 여기 한 컵을 부어 보겠습니다. 한 컵 부어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쏙 들어갑니다. 이게 숯에 밀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코팅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고 나면 다음부터는 잘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쭉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제 쭉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없어집니다. 물을 되드리기면은 신화에 닿지 않게끔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부작도 부작도 이게 원래 여기에 꽃 핏던 자리에서 신화가 나야 되는데 물을 주니까 반대편에서 신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반대편에서 났습니다. 저희 신화 봐보세요. 잎이 쭈글쭈글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이쪽에 신화를 하나 더 받고 이제 물을 줄 거예요. 여기에 뿌리도 굉장히 지금 잘 내리고 있어요. 뿌리도. 그죠?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세 개가 정확하게 안 있습니까? 진짜 뿌리는 우동 면발처럼 안 있습니까? 그죠? 제 손가락하고 한번 봐. 뿌린 손가락, 이래가지고 면발처럼 아주 굵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이 이 벌브도 커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물 부어 보겠습니다. 요도 이번에 한 컵만 주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말린 제가 지금 올해 오늘 8일째, 9일째일 거예요. 그때 물 주고, 한 컵 주고 아니십니까? 물을 안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이래가지고 하나를 더 받고. 물이 그냥 거의 안 들어갔네. 하도 말라난 게 부작도 물이 안 들어갑니다. 애가 타지죠. 이래 지금 이때 이제 이렇게 물을 주니까 이때 요때만 이제 조금 잘 하시면은 부작을 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은 이게 그 다 자라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 없이 자라는데 나중에 벌브들이 다 조그만하게 자라는데 물에 이제 골뱅이 들고 나면은 물에 골뱅이 들고 나면은 벌브들이 다 조그만하게 자라서 벌브를 최대한 기르고 뿌리를 최대한 내고 나서 있습니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뿌려 놔놓고 요 이제 그래 하고 이번에는 여기 한 컵을 더 주겠습니다. 작은 분에 한 컵은 아니고 한 반 컵 정도 더 부으세요. 반 컵 정도 더 부어 가지고 한 컵 반을 좀 부어 주세요. 자, 열어놨고 가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큰 분들은 분이 이제 좀 큰 거
우리 그 부양의 큰 분들은 두 컵 정도 쭉 부을 거예요. 아직도 물을 많이 있는데 이거는 벌브가 안 났어. 물을 적게 줘도 되는데. 따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것도 우리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뿌리들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신화도 나고 여기에 보시면 신화도 나고 뿌리도 나고 아직도 발부는 통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래도 물을 저희들은 솔직히 저는 촬영 때문에 물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요 정도 되면은 두 컵 정도 주어야 되겠죠. 되도록이면 신화 나는 쪽으로 몸통에서는 안 닿게끔 해주세요. 이래 뿌리 그 해주고 그 딸기 대야 같은데 밑에 아예 그만 아예 두 컵을 부나면은 저것들이 알아서 다 빨아 올라갑니다. 요거는 아까 이게 이제 그거 부었는데 아직까지 물기가 있는데 밑에는 아직까지 물이 안 젖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젖어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요거는 이제 드러내도 될 거예요. 요거는 한 컵 반을 주 요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는 한 컵 반을 줬습니다. 오늘 요 큰 사이즈는 두 컵을 주겠습니다. 그냥 요 아래 아까 한 컵을 부어줬고 한 컵을요 부어놨겠습니다. 부어놨고 방송 지나고 나면은 아마 그 하고 요도 한 컵을 더 또 붓겠습니다. 요는 큰 긴데 원래 세 컵 정도로 주야 아마 맞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물 주고 난 게네 잘 들어갑니다. 요것도 큰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제 지금 뿌리를 그 신화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신화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오신 분들은 어제 얼마 전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 제가 여기에 물 주는 방법을 보셔가지고 사장님 정말 이래가지고 물을 안 주시는 거 맞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튜브 그 영상에서만 이래가지고 물 주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게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거였는 모양입니다. 여기 와서 직접 이제 손으로 다 만져보시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믿음이 갖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물 그 유튜브 영상 물 주는 거 이제 이걸 잘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잘 이제 그 뿌리를 잡아 보여주는데 뿌리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어차피 1년 세월 싸움인데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늦게 가가지고 건강하게 아니십니까? 뿌리 일찍 지름길 가가지고 아니십니까? 이게 한해 농사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3컵 정도 주었습니다. 3컵 작아가지고 조금 내가 더 주겠습니다. 요거는 이러면은 요거는 거의 이제 다음 방송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이거는 물이 없어집니다. 물이 없어지고 여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부작에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작에 이게 물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반컵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컵. 저번에는 적당히 이런 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분하고 조금 한번 그 보겠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이제는 그 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아까는 요 정도 남았습니다. 요거 이제 마저 한번 더 부어줘가지고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이제 가지고 중요한 시기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는데 신화가 조금 어렸을 때 아니십니까? 그때 물을 줘가지고 단재를 붙이고 나면 뿌리도 잘 안 나고 나중에 잎도 날 때 깔끔하게 나지를 못하는 쫙 펴주지를 못하고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잎이 반듯하게 펴지고 이렇게 보면은 반듯하게 크게 동일하게 펴지는 거는 그걸 그 리듬 자체를 맞춰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데 쳐다보면은 어떤 분들은 잎이 컸다가 한 분은 어떻게든 작아졌다가 아니십니까? 그래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르면은 참 저는 안타까운 게 한 발부 두 발부씩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게 이게 조급심을 해가지고 이 분양하시는 분들 봤는데 부양에도 그렇게 해가 한 발부씩 두 발부씩 가격 해가 잘라 가지고 아니십니까? 가격 충분하게 낮춰드릴 수 이게 식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짜 정말이고 정말 모독이고 이게 내가 한번 저렇게 제대로 길러 가지고 제대로 된 꽃들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일반인들이 그 불분명하게 이래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 분양하시는 거는 거기에 해놓게 되시면은 정말 이래 가지고 이 좋은 꽃 못 기르게 됩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뭐 취미는 그 뭐 자유 아니겠어요? 그죠? 자유인데 되도록이면은 참 정갈하게 예쁘게 그렇게 이제 이래 가지고 취미는 진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이 이제 조금 어두워져 가는데 오늘 영상 늦게 찍어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요즘 봄이라서 그렇습니다. 진주에도 코로나가 극심하게 이제 해가지고 심하게 해서 진주 사천부는 여기에 부양온실에 출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되도록이면 이 방송 진주 사천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부양 이 신선한 곳에 되도록이면은 조금 요 기간 동안이라도 자제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전시회가 27일 28일 여기에도 우리 철저하게 안심에 대비를 해서 그 한 번이라도 불상사를 안 일어나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니십니까? 저번처럼 아마 그렇게 아마 철저하게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입구에서 막고 이래 열 그 감지 다 하고 아니십니까? 모든 걸 다 작성 다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고 뭐 전시회 구경을 뭐 그냥 당일날 오시는 것도 좋지만 아니십니까? 뭐 저희들이 오랫동안 세팅을 해놔 테니까 그때 이래가지고 쭉 오셔가지고 아니십니까? 감상하시는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인파 속을 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전시회는 그거 없이 차질 없이 아니십니까? 3월 27일 28일 아니십니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하고 못 오시는 분들 유튜브 생방송을 아마 2시나 그때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 잠깐 잘라서 하던 거 하고 또 뭐 일요일도 또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꼭 못 오시는 분들 꼭 참가 안 하셔도 됩니다. 못 오시는 거 안방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영상 아니면 유튜브 그 생방송 감상해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게 그 12차 난초물 주기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